안녕하세요, PD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입사를 하고 4, 5, 6, 7, 8, 9 딱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 수많은 일본 취업을 하신 분들이 제2신조를 준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. 그럼 따라오세요. 자, 일단 제2신조이 뭐냐 하는 거는 입사를 하고 얼마 안 되고 그만두고 중고 신입으로 다시 이제 회사를 입사를 하는 걸 제2신조이라고 합니다. 쉽게 말하면 그래요. 그런데 저한테 물어요. 아, 저 제2신조를 할까요? 어떡할까요? 저쪽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선생님하고 물어요.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건데,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크게 두 가지.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거는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가 안 하는가.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커리어를 가지고 가고 싶냐 안 하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첫 번째,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버텨보세요. 만약에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, 내가 뭐 조금만 일을 하면 저 인간만 얼굴만 보면 이 막 회사만 가 막 손발을 흔들고 막 숨도 못 쉬겠고 막 이 정도다 이러면 그만두셔야 되는데, 그게 아니고 힘들어요. 그냥 잔업도 많고 서류 보는 것도 힘들고 일본어도 딸리고, 원래 일본 잘하는 자 회사 들어가서 스트레스도 좀 있어. 근데 그런 스타일은 다 있어요. 그거는 다른 회사를 가도 똑같을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, 근데 일 자체 내가 나쁘지 않다, 그리고 회사 자체도 나쁘지 않다, 그냥 이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참아보세요. 조금만 더, 한 2년차 3년차 되면 또 세상이 또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2신조를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. 추천을 하지 않아요. 그러면 두 번째로, 만약에 여러분이 입사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너무 달라요. 어깨도 다르고 직무도 내가 딱 하는 것도,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직무도 안 주는 거예요, 회사에서.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언제 할지도 몰라. 그럴 때는 제2신조를 하세요. 왜냐면 물론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여러분이 그 직무를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건 완전 운이에요. 여러분이 물론 어필도 하기 나름이겠죠. 운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. 그리고 그 직무, 여러분이 3년 후에 이직을 한다 해도 3년간에 사온 만약에 직무가 뭐 여러분이 격리 회계직이다, 그런데 여러분이 영업직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격리 회계직을 3년이나 했는데 영업직으로 이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된다고 해도 그 경력을 다 안 쳐줘요. 안 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네, 여러분이 완전 내가 어깨도 바꾸고 직무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제2신조를 하세요. 그게 맞습니다. 근데 나는 일은 좋고 회사도 괜찮아, 근데 그냥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좀 심해, 그래서 회사를 바꾸고 싶어 하시면 조금 더 참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여러분이 제2신조리라는 것은 뭐 요즘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일본 사회에서는 전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한다는 거는 내 이력서에 흠을 내는 거랑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2신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내가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아, 2번이다. 그럼 내가 어깨도 바꾸고 직무도 바꾸고 싶다면 당장 빠른 발을 쓰셨습니다. 제2신조를 준비하시고, 그게 아니고 내 일은 좋고 어깨도 나쁘지 않아, 조금 더 나는 여기 일에서 조금 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일은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도 조금 더 참아보세요. 진짜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가 아니라.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와서 5분 짧게 이야기하고 가는데 좋은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죠? 저도 이제 벌써 여름이 훅 다 지나고 이제 곧 있으면 가을이고 한데, 조금 더 여러분하고 조금 더 소통하는 영상을 너무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시면서 안녕.